쪼꼼씨 농장. 아니, 왜 이렇게 꼭꼭 눌러? 이렇게까지 누를 필요 없어. 9월이 되니 농장에 할 일이 많아지네요. 두 개 다 심어? 오늘은 다 심어. 배추를 심은 지 2주째 되는 날이에요. 근데 이게 땅이 두 번의 방제를 해주었고요. 괜찮으네. 배추가 얼추 많이 자랐네요. 크기도 동네 배추들 중에서는 1등이에요. 아우 장갑. 해충들이 갉아먹은 것도 거의 없고요. 크기도 엄청 크고 튼실하게 자라고 있답니다. 밑거름 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으니 이제는 추비를 주어야 할 시기예요. 배추는 잎채소인 만큼 질소가 많이 함유된 비료를 추가로 주는 게 좋아요. 저희는 조그맣게 160포기를 심어서 크게 하시는 대농처럼 필요한 성분들을 일일이 챙겨줄 수 없어요. 괜찮은 건가? 그래서 복합 비료를 추비로 주기로 했어요. 밑거름도 하는데? 동일한 걸로 했고요. 안 되나 보다. 실패야. 80년을 넘게 농사일을 해오신 아버님께서 농사에는 돈 아끼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. 이것도 옮겨 심은 거. 어려서부터 50년 가까이 아버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항상 되새기고 있었답니다. 그래서 거름이나 비료 등은 좋다고 하면 무심코 그걸 사게 되네요. 종묘상에서 요게 좀 더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복합비료로 이걸 산 거예요. 포당 7,000원씩 더 주고 산 거니까 배추가 이만큼 잘 자라고 있으려니 생각하고요. 추비를 비싼 거 주니까 앞으로도 잘 자라겠거니 하고 믿어봐요. 아, 너는 이제 저쪽을, 아, 아빠가 여기 보여주면 이 배추하고 배추 사이 옆에 있지. 네. 요렇게. 요쪽에다가 그냥 사실은 이렇게 구멍 뚫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. 응? 그걸로 한 숟갈씩 넣어주는 거야. 대신에 넣고 나서 얘가 여기에는 요소 성분이 있어, 질소. 그러면은 질소는 날아가. 햇볕을 받으면 분해돼 버려. 그러니까 햇볕 안 받게 흙으로만 살짝 덮어줘. 그 정도? 그냥 살짝만 덮어주는 정도야. 그러면 비가 오면 얘가 이제 녹으면서 땅속으로 이렇게 스민다고. 그러니까 여기면 이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요 사이 요쪽에 당장 지금 뿌리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만 이게 스미면서 뿌리로 가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거 할로 한 스푼 넣어주고 이렇게 흙으로 살짝 묻어줘. 이렇게 쭉 하면 돼. 아하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그냥 손으로 뚫는 게 속 편해. 여섯 고랑? 어. 금방이네. 어, 금방이야. 한 고랑에 10분씩 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리겠다. 그렇지 뭐. 아, 심지어 두 명이 사잖아. 어. 맞네, 아빠 말이 맞네. 아빠 중간에 그 휘까마캐로 가야 될 것 같아서. 요쪽에부터 이제, 여기 본격 수확을 해야 되거든. 근데 그 숟가락이 나중에 불편하잖아. 그러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편해. 궁금한 게 이거 이대로 그냥 넣으면 요 고랑 밑으로 뚜두둑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져도 녹아. 아, 상관없어. 여기도 원래 나중에 이제 크게 하는 데 있잖아. 거긴 이렇게 뿌려버려. 아, 상관없구나. 여기 통로에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어. 흙만 살짝 덮는다 생각하고 구멍을 쏙 판 다음에 흙만 덮으면 되잖아. 쉽군. 쉽지. 근데 얘가 이제 그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물을 뿌려줘야 얘가 녹아. 아니면 얘가 땅으로 안 스며. 원래는 물을 뿌려주는 거야.
그렇군.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, 예전에. 그래서 놔두면, 또 아침에, 그 이슬이 맺히잖아. 땅에. 그러면은 또 녹아. 그 이슬로. 아. 넓은 데는 위에가 야, 이쪽에서 가면 되지,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건 뭐냐?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. 야, 뭐로 그렇게 걸어가서 다시 오는데?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했어.